이 게임은 타임라인 한국사입니다. 타임라인 시리즈 중에서 한국사의 주요 사건들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자기가 가진 이 시간 카드들을 먼저 모두 사용하는 플레이어가 이기는 게임 되겠습니다. 카드는 다섯 장씩 나눠 갖고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다섯 장의 카드를 시간의 순서에 맞도록 모두 배치하면 그 사람의 승리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카드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요. 한쪽에는 연도가 없이 사건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 사건이 벌어진 연도가 적혀 있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요. 자기 차례가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 있는 사건에 알맞게 배치를 해두면 됩니다. 바닥에는 지금 대동법 실시가 올라와 있네요. 저는 경인선 계통을 꺼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두고요. 이 시간보다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카드를 이쪽에 두면 되고요. 왼쪽에 두면 되고요. 이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오른쪽에 두면 됩니다. 두고 나서 공개를 하고요. 이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돼 있으면 전 성공한 거고 다음 사람이 차례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실패했다고 하면 시간 순서대로 맞지 않는다고 하면 누카드는 버려지고요. 새로운 카드를 새로 받아서 다시 다음 사람에게 차례가 넘어가게 해서 게임을 진행하면 되고요.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공한 사람 뒤에 이어서 자기 카드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요. 올려두고 사이에 둘수 있고요. 그래서 공개를 한 뒤에 일치하면 차례를 넘기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카드를 버리고 다시 카드를 받아서 차례를 넘기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손에서 카드가 계속 줄게 될 것이고요. 실패하면 카드가 줄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돼서 먼저 카드를 소모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게임이 진행됩니다.